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오늘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로폴딩 선수에게 불의의 파울을 당했고 이에 로폴딩에게 많은 비판이 쏟아진과 동시에 반대로 손흥민 선수에게는 엄청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토트넘 핫스퍼는 바로 오늘 있었던 프리미어리그 22라운드 경기에서 숙적 아스날을 자신들의 홈으로 불러들였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는 이번 경기에서 만약 승리를 거두지 못할 경우 차기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이 사실상 좌절되는 그냥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경기였고 토트넘으로서는 굉장한 부담이 느껴지는 경기이긴 했지만 오늘 경기에서 토트넘 핫스퍼는 해리 케인 선수의 두 골과 손흥민 선수의 한 골에 힘입어 3-0으로 완승을 거두었는데요. 토트넘 핫스퍼로서는 이번 경기 승리를 거두는 데 있어 당연히 두 골을 장렬시킨 해리 케인 선수의 역할이 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경기에서는 대한민국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특히 돋보였다고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팀의 세 번째 골을 넣음으로써 스코어보드에 이름을 올리긴 했지만 오늘 경기는 정말 득점의 활약이 특히 더 뛰어났던 그런 경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세드릭 소아레스에게 박스한 파울을 당하면서 PK를 얻어내는 활약을 펼쳤고 상대 수비수인 로폴딩에게 두 번의 옐로 카드를 선사함으로써 퇴장까지 시켜버리는 선수의 숫자를 한 명 줄이는데도 일조하면서 경기 전체적으로 엄청난 기여를 해냈습니다. 아스날의 로폴딩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를 유독 경계하면서 맨 마킹을 했었는데 전반전 초반부터 손흥민 선수를 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등 계속해서 손흥민 선수를 자극시키는 비매너 반칙을 범했습니다. 결국 전반전 25분 로폴딩 선수는 손흥민 선수에게 무리한 태클 시도로 인해 경고를 받았고 8분 뒤인 전반전 33분에는 손흥민 선수에게 팔꿈치로 얼굴을 가격해버리면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해버렸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번 아스날과의 경기에서도 득점을 했었고 최근 기세가 가장 좋은 토트넘 핫스퍼의 공격수이긴 하지만 로폴딩의 이번 손흥민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결국 경기에 지고 있는 아스날을 역전시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고 로폴딩의 퇴장이 나오자마자 토트넘 핫스퍼의 두 골이 잇따라 터지면서 토트넘 핫스퍼가 아스날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렸는데요. 이번 손흥민 선수와 로폴딩 선수의 경합에 대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프리미어리그 400경기 이상 출전한 레전드 수비수 게리 네빌은 손흥민 선수가 로폴딩 선수를 완전히 갖고 놀았다면서 로폴딩 선수에게 비난을 날린과 동시에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습니다. 아스날의 수비수 로폴딩은 토트넘 핫스퍼와의 북런던 더비 경기 시작 30분 만에 퇴장을 당했다. 로폴딩은 최근 몇 주 동안 부상당한 벤 화이트를 대신해 좋은 활약을 펼쳤었고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도 프리미어리그 첫 번째 골을 기록했었다. 로폴딩은 터치라인 부근에서 손흥민을 끌어내리면서 경기 첫 옐로카드를 받았다. 이 26세의 선수는 7분 후에 손흥민에게 바보같은 어깨빵을 했고 폴 티언이 심판에게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았다. 이 반칙은 또한 그의 네 번째 반칙이었고 네 번의 반칙은 모두 한국 국가대표 선수인 손흥민에게 있었다.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스카이스포츠의 게리 네빌은 로폴딩이 두 번째 옐로카드를 받은 후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달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는 팔꿈치로 잽을 날렸다. 그는 변덕스럽고 성급하고 평정심이 부족했다. 이건 미친 짓이다. 미켈 아르테타는 지금 큰 문제가 있다. 그의 센터백은 이 경기에 처음 35분 동안 그에게 큰 문제를 일으켰다. 손흥민은 로폴딩을 어린아이처럼 갖고 놀았다. 때때로 수비수들은 감정적이며 성급한 행동을 한다. 손흥민은 그의 머릿속에 있었다. 아스날이 10명으로 줄어든 후 해리 케인은 37분에 경기에 두 번째 골을 넣었고 손흥민은 후반 시작에 스코어를 3-0으로 만들었다. 라면서 레전드 게리 네빌이 손흥민 선수를 극찬했는데요. 확실히 이번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지능적으로 로폴딩 선수를 자극시키면서 보내버렸고 이어 직접적인 득점까지 만들어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와 로폴딩 선수의 개인의 경합에서의 승리가 결국 팀 승리를 가져온 경기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요. 정말 프리미어리그 수준급 수비수조차 쩔쩔매게 만드는 손흥민 선수가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는 경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